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오늘도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부에서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께서, 또 2부는 김수진 연구위원님, 3부는 이제 우리 미주미 장우석 본부장님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준비된 컨텐츠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슈카님 반갑습니다. 박 교수님. 네. 네, 저는 우리 선임님 정말 또 오랜만에 뵙거든요. 아, 진짜 무슨 1타 강사 같은 느낌 딱 나지 않으세요? 어, 저는 처음에 딱 들어올 때 네. 이 웃으시는 표정에서 네. 이 뭔가 이 라이브에 특화되신 그런 이 화난 미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아, 편하게 알죠. 해주시는 예, 맞아요.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네, 목소리 네. 말고 이 전체가 나왔을 네. 때 훨씬 더 이 뭔가 파괴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 같아서. 오늘 매니저님 오늘의 주제는 좀 어떤가요? 아니 대화 좀 나누고요. 손님님은 우리 슈카님 좀 평소에 아세요? 네, 사실 제가 지난 2년간 그 슈카님의 오랜 팬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글로벌 랩을 진행하기 굉장히 실감이 안 나고요. 요즘 흔히들 말하는 성덕이라고 하죠. 성공한 덕후의 느낌을 지금 마음껏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그 슈카님의 팬분들이 저를 많이 부러워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실감이 안 나네요, 정말. 네. 네. 아까 사실 슈카님 오시기 전에 네네. 슈카님 오시는 거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멘트를 꼭 듣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매니저님이 이제 제가 이걸 좀 진행하게 되니까 긴장하지 말라고 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오늘 중국 시장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중국 시장 오늘 굉장히 온기가 도는 하루였고요. 오늘 지수 조금 체크하고 시장 업데이트 조금 드리면서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해 종합지수 오늘 한 0.7% 정도 올라서 지수는 3,550포인트로 끝났고요. 심천시장도 1.7% 꽤 많이 오른 하루였고 홍콩시장만 최근에 그 중국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밀리면서 끝난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글로벌리하게 우리나라만 좀 파랗고 이 뭐 중국도 빨갛고 유럽도 좀 빨간 것 같고 이 중국은 좀 파랄 줄 알았는데 이 우리랑 좀 다르게 가는 양상이네요. 네, 사실 중국 시장도 시장 전체로 온기가 돌았던 건 아닌 게 상해 종합 시장이 지수로 0.7% 정도 올랐지만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은 전부 다 은봉이었고요. 다만 그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되고 있는 최근 전기차와 2차전지 밸류체인들이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최근 주도 섹터로 수급이 몰리면서 시장을 리딩하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심천시장이 많이 올랐던 이유도 심천시장의 시가총액 1인 뭐 닝더스타일 같은 기업들이 신고가 나오면서 5.3% 급등했고요. 거의 뭐 창신신도제 같은 전기차 분리막 관련 기업들도 5.7% 사상 최고가 나오면서 2차전지 밸류체인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고 그 외 기업들은 사실 조금 심심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2차 기업, 전기차 화두가 아직도 시장을 좀 강하게 이끌고 가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요. 뭐 CATL도 그렇고 오늘도 뭐 많은 기업들이 신고가, 특히 전기차 관련해서 신고가 나왔는데 국내 좀 분위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국내와 사실 중국 사이 온도차가 조금 있는 게 사실이고 중국의 2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이 최근 마켓쉐어를 또 계속해서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배터리 대표 기업들은 상대로 약간 위축돼 있고 노이즈도 여전히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은 사실 교수님 그 보셨지만 오늘 그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예.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그 삼성이 서프라이즈를 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샀는데요. 예. 예, 정확하게 빠지더라고요. 어쩜 이게 어쩜 그럴까? 어제 되게 당황하셨거든요. 어? 주가 빠진다고요? 하면서 제가 정확히 어제 샀죠. 어제 사니까 오늘 그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좀 파란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했는데 네. 신기합니다. 근데 중국은 또 빨겠어요. 아, 대단해요. 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배터리 관련 주가 달리는 이유가 그 가장 큰 원인 분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수 시장에 대한 전망 때문인가요? 아니면 해외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나 이런 기업보다도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좀 뭔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 때문인가요? 우선 최근에 중국 내 2차 전지 밸류체인이 좀 주목받는 이유는 우선은 중국 내에서 전기차, 친환경차의 침투율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요. 뭐 최근 뉴스에도 한번 나왔지만 상반기에 자동차 신규 판매량이 대략 한 1,400만 대 정도 됐는데 네. 그중에 수소차와 전기차 포함해서 신에너지 자동차가 110만 대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 예상보다는 총 물량 Q가 늘어나고 있고 침투율도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수요가 굉장히 견조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기차 완성 사업체들은 굉장히 격한 경쟁에 노출되고 브랜드 경쟁이 굉장히 심한데 어쨌든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은 과점화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로 수요 증가에 좀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쇼티지 이슈 그러니까 창신 신소재 같은 기업들은 쇼티지 이슈도 있다 보니까 가격까지 높아지다 보니까 P와 Q가 같이 올라간 구조가 돼서 더 주목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전기차가 침투율이 높다거나 하는 거를 사실 잘 몸으로 못 느끼겠는데 중국은 굉장히 또 빠르게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옛날에 뭐 금융시장도 뭐 전자결제 이런 것도 중국이 맞아요. 빨리 하더니 또 전기차 시장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또 신기하게도 빨리 먼저 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언제쯤 우리나라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되나? 중국이 예, 그런 네.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중국은 아무래도 정책 의지가 실제 시장에 더 가파르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중국 역시도 전기차 확대를 위해서 기존의 보조금이나 정책적 지원들을 많이 해왔었고 네.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보다도 그 자동차 시장 자체가 정책 영향을 더 많이 받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산업 내에서 중국이 글로벌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뭐 클린 에너지나 반도체 관련해서도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초기 투자를 하고 있는 단계고 뭐 전기차 섹터는 기존에 워낙 많은 막대한 자본 투자를 해놨던 영역이라서 그런 경쟁에 좀 더 앞서가기 위한 정책 입김들이 더 가파르게 작용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다. 맞아요. 이런 내용을 좀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반등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나름 가파르게 오르는 편인가요? 네, 아마도 오늘 시장에서 조금 당할 만한 포인트가 그 바이오 기업들이 어제 오늘의 온도차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나 뭐 일반적인 신약 개발사들보다 우리가 보통 CDMO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 아니면 CRO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이 어제 오늘의 온도차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뭐 보통 우리가 CDMO 기업이라고 하면 중국을 대표한 기업이 야오밍 바이오 같은 기업인데 그게 어제 장중에 거의 13%까지 급락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급락 이후로 나왔던 게 중국의 국약품감독관리국에서 새롭게 항암제 임상개발 가이드라인을 좀 엄격하게 하면서 뭐 CDMO 비즈니스 하는 곳들에도 기존의 수주 받아놓은 것들이나 아니면 신규 수주가 좀 어려워질 거다라고 예상 나오면서 CDMO 기업들이 급락했었는데 네. 오늘은 또 어제 하락을 거의 다 만회할 정도로 뭐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7% 8% 급등한 하루였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과 어제 오늘은 온도차가 굉장히 강했던 게 오늘 또 JP모건에서 레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CDMO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임상 개발의 가이드라인이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면 기존에 잘하고 있는 주도 기업들은 마켓쉐어를 더 가져가게 될 거고 중소기업들은 어려워지기 때문에 CDMO나 CRO 기업들 오히려 선두 기업들은 더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반전이 좀 강하게 나온 하루였고요. 네, 사실 어제 금닥에 좀 위축됐던 분이나 좀 놀랐던 분들께는 네. 오늘 좀 당황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네. 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참 맞추기 힘든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제가 또 궁금한 게 최근에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어제에도 나왔지만 디디 추싱을 비롯해서 중국 당국의 규제 이슈가 나와서 힘을 좀 못 써고 있었거든요. 빅테크 기업들은 좀 어땠나요? 우선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여전히 아직은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이슈 자체는 최근에 모두들 공히 인지하다시피 디디 추싱 관련 이슈가 시장을 좀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 중국의 당국의 빅테크 기업들 흔히 인터넷 기업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법 규제나 제재는 작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던 이벤트거든요. 근데 사실 올해 5월까지로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게 아닌가라는 시장의 기대가 일부 있었고 뭐 알리바바나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저점 대비해서 소폭을 반대로 하고 있던 와중에 디디 추싱 이슈가 이번에 좀 크게 터졌고 실제로 디디 추싱 같은 경우에도 6월에 이미 반독점 규제로 조사가 들어갔다는 루머 시장에 돌고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7월이 되면서 데이터 보안이라는 게 너무 치명적인 이슈로 또 새롭게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7월 4일에 중국 규제 당국이 디디 추싱 앱을 다 삭제하라는 건 굉장히 강한 성격의 규제였고 네. 기존의 반독점법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미국 쪽으로 넘겼다. 이렇게 되면 너무 민감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찬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구분 없이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좀 많이 힘든 구간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아 보이세요, 선임님께서는? 우선 중국 당국의 규제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바로 반등이 나올 만한 이슈를 지금 당장 발견하기는 좀 네.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보통 시장 우리가 판단할 때 시장에 이제 외면받는 시기 우리가 굉장히 좀 추운 시기 겨울이라고 표현하기도 네. 하는데 그야말로 지금이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혹독한 겨울이 찾아온 모습이고 또 특히나 시장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도착 굉장히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다만 조금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2021년도 상반기로 돌아가 보면 3월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성장주가 조정받고 가치주가 회복의 힘입은 랠리가 나온다는 네. 논리였는데 하반기가 되면서 실제로 오픈해 보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레벨 다운되면서 오히려 성장주 랠리가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장을 대표한 기업들 뭐 애플이 됐던 아마존이 됐던 빅테크라고 불리는 기업들 대부분이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으로 랠리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중국의 온도는 굉장히 또 혹독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미국과 중국의 상관관계나 아니면 미국의 트렌드를 중국이 어느 정도 이어받았던 걸 감안하면 특히나 더 이상할 정도의 급락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매수 타이밍을 그 투자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최근에 혹독하게 내려온 상황에서 올해 1분기와 2분기 기준으로 보면 뭐 찰리 멍거나 모니시 파브라이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바텀 피칭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격 하락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반등할 만한 호재가 나오거나 언제 바닥이 확인된다를 예측은 좀 어렵지만 네. 어쨌든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을 조금 높아져 가고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또 최근에 좀 신기한 현상 중에 하나가 저희가 상반기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10분 중에 한 8분 다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이제 테이퍼링이다. 금리 네.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근데 요즘에 미국채 10년 금리가 빠진다는 말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네. 상반기에 이제 저 역시도 2월부터 글로벌 라이브를 진행할 때 3월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가장 시장의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그때 이야기 나온 게 1.5가 되면 부담이 될 거다, 1.7이 되면 부담이 될 거다, 2%가 되면 부담이 될 거다 계속 상단을 높여가면서 시장이 우려를 했었는데 실제로 상반기 1.75까지 올라갔던 금리가 현재 1.4를 깨고 내려서 1.3 중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많은 전략가 분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반기 전략이나 그림을 설계할 때 미국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이 정도로 하락해서 안정화될 거 라는 걸 가장 예상하지 못한 이벤트였던 것 같고 아까 전 슈카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많은 경우에 예측을 하지만 그 예측이 무력화된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예측이 그야말로 금융시장 전반의 컨셉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반기 전략에 대한 고민을 더 높이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뭐 5월 중순까지로 어느 정도 가치 랠리가 나오고 성장주 랠리가 일부 성장주들이 상대적인 반등이 나오는 국면이 5월 말 그리고 6월 중순 정도에 관찰되는 흐름이었는데 그런 배경으로 지금 미국 10년 국채금리 하향 안정화가 좀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도 이 출신이 채권 담당이셨어요?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채권 매니저로 오래 했었는데 채권하는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네. 야, 미국 금리는 빠지고 국내 금리는 이렇게 오르는데 너희들은 어떤 스탠스를 잡고 있냐? 그랬더니 죽을 것 같다. 미국 금리도 오를 줄 알고 네. 뭘 했는데 미국 금리는 빠지고 반대로 미국 금리가 빠지니까 한국 금리도 빠질 거다 생각하고 대응을 했는데 한국 금리는 우리 총재님이 나와서 두 번도 올린다. 이상할 수 있다. 이 한마디에 그냥 또 축풍낙엽처럼 쓸리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던데 미국 금리가 빠지고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좀 펼쳐지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반기에 그렸던 우리의 그림과 다른 것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우리의 기대값보다는 경기 회복의 속도가 어느 정도 하반기 들어서면 약간은 둔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년 하반기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 이슈가 사실 우리의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소비의 형태도 사실 우리가 상반기에 바라봤던 시장은 완연한 회복 그리고 가파른 회복을 선반영한 성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금리가 낮은 국면에서 정상화의 국면을 통해 가는 건데 그 정상화의 속도가 우리의 생각보다는 조금 느리게 가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상반기에 과도한 기대는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 자체가 과도한 배경에는 상반기
사이에 금리 상승의 랠리 자체가 어느 정도 과도했던 것 같고요.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오버슈팅 구간이 정상화되면서 또 언더슈팅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하락 추세가 더 가속화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반기 고점과 현재 수준의 중간 정도에서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도 더 오른다고 전망하셨던 분들하고는 연락을 끊어야 될까요? 제 얘긴데요. 아니, 누가 물어보길래 인플레이션 이런 거 얘기하길래 아니 제가 채권 면접 출신인데 네. 금리는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네.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 뒤로 연락이 안 되고 정말 오를 것 같았는데 아 이거 의외로 확실히 시장의 방향을 예측한다는 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를 미국채 금리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맞습니다. 또 제가 또 최근에 이 시장을 보면서 놀라운 거는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 큰 기업들이 날마다 오르더라고요. 오 이제 또 신고가를 향해서 쭉쭉쭉쭉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몇몇 기업들이 이미 뭐 신고가고 저 덩치 큰 기업들이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역시 금리의 영향을 많이 좀 받았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우선 아까 전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예측의 영역이라는 게 금융권의 오랜 경험이지만 시장은 언제나 예측의 영역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 현재 시점에서 어떤 미래 사건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게 미래 그러니까 미래가 현재가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들이 나타나고 상황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뭐 델타 변이가 나오고 새로운 변이가 나올 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예측과 실제 나타난 값은 변하는 게 더 일반적인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이 금리 부분이 우선은 우리가 상반기 예상한 방향과 전혀 다른 형태의 방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리 상승의 논리에 의해서 조정받았던 성장주들 일부들은 주가를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 사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를 내리눌렀던 이슈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바이든 정부에서 반독점 규제에 관련된 두려움이 조금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더해서 상반기 우리 예상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슈팅이 나오는 금리가 부담을 많이 줬던 것 같은데 우선 하반기 시장으로 봤을 때는 반독점 관련 규제는 아직까지 약간 노이즈는 있긴 하지만 불안 요소지만 금리 부분은 확실히 성장이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게 반등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고 특히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작년 9월 이후로 상승한 게 거의 없었던 아마존 같은 기업도 어제 사실 거의 4.5% 맞아요. 거의 5% 갖고 슈팅이 나오는 굉장히 랠리가 나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들 확실히 네. 네, 시장의 좀 색깔 변화를 보여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어제 그 애플 5% 뭐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네네. 뭐 4%대 막 이렇게 오르는 거 보고 뭐 딴 얘기지만 제3전도 대박 날 줄 알았는데 계속 3전 얘기. 아 오늘 심리적 충격을 좀 많이 받아서 그리고 애플이나 뭐 아마존 다들 2,000조짜리 기업 아닙니까? 그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하기에는 저 정도 큰 기업이 뭐 3% 4%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 한번 오르면 거의 100조잖아요. 그렇죠. 4%가 움직이면. 맞네. 와 근데 하루에 100조 지식가총액이 움직이더라고요. 와 그걸 보면서 이 큰 기업이라고 너무 주가가 안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는 좀 잘못됐고 내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서 뭐 교수님은 그 테슬라 갖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괜찮으셨습니까? 아 저는 뭐 그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좀 기분은 좋네요. 3전은 예. 어떻게 됐다고요? 아니 아닙니다. 뭐 우리 3전은 기다리면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뭐 주식 투자 하루 이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 매니저님 그러면은 중국 빅테크 기업은 완전히 겨울인데 이 미국 빅테크 기업은 겨울일 줄 알았는데 봄을 거쳐서 조금 이제 회복하면서 전고점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양자가 완전히 온도 차이가 벌어졌네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고객분들은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이나 제가 영업점에 만난 고객분들 대부분이 사실 이미 알리바바나 바이든 테니센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보통 우리가 뭐 해외 투자를 한다고 하면 보통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포트폴리오 대부분 가지고 계신 상황이고 그 현재 시점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네. 저희도 사실 현장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사실 미국의 빅테크 중심의 랠리가 나오고 인터넷 기업 중심의 릴리가 나오게 되면 그게 국내 시장이나 특히 중국 시장으로도 같이 온기가 전해져서 과거에 아마존 랠리 나오는 구간에서는 텐센트나 바이두 뭐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양호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중국 전국 그 규제 당국의 규제가 워낙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디디 추진 관련 이슈가 이제 막 시작한 상황이다 보니까 노이즈가 상당히 지속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좀 많이 내리눌려져 있는 것 같고 다만 아까 전에도 동일한 표현을 쓰긴 했지만
어떤 투자자들은 어떤 기업이 가장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뜨거운 여름에 진입하길 원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네. 거고 또 어떤 투자자들은 조금 혹독한 겨울이 되겠지만 겨울 지나고 다가올 봄이나 여름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좀 바텀 피싱한 투자자들이 있을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그들이 중국 시장에 가지고 있는 지위를 생각했을 때 기업의 지위 자체가 박탈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단기적인 주가의 반등이나 뭐 주가의 상승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진입의 시점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 좀 더 쉽게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겨울을 매수기로 활용하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매수기로 활용하는 투자들에게는 매수기로 활용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요즘입니다. 아, 네. 사야 될 때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모든 포트폴리오나 모든 종목을 뜨거운 여름에 있는 그러니까 핫한 영역이 있는 종목들만 구성하고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합리적인 가격에 나의 투자 포지션을 매수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의 전기차 섹터나 뜨거운 영역의 종목도 당연히 의미 있는 비중으로 있어야겠지만 그 비중을 차익 실현하는 자금을 가지고 겨울의 영역에 있는 인터넷 기업들도 어느 정도는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는 중국 인터넷 기업들. 네. 자 그래서 맞습니다. 매니저님의 자료를 잠깐 봤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빠졌더라고요. 맞습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에 2월 고점 대비 현재가가 -47%. 네. 알리바바도 고점 대비 -35%. 텐센트도 -30%. -47%는 거의 반토막이 났네요. 네. 사고 싶은데. 사고 싶으십니까? 아유, 이 정도면은 많이 빠졌네요. 하락의 추세를 사기에는 사실 하락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한다는 건 추세를 산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중국을 대표한 기업들 BAT가 바이두 기준으로 반토막이 나 있고 나머지 뭐 알리바바 텐센트가 시가총액 3분의 1 정도가 날아가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라고 하면 사실 가격적인 어떤 기존의 시장의 과도한 기대, 과도한 성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 때문에 가격이 올라있던 부분들은 충분히 소화된 상황이 아닐까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가격에 굳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팔려고 고민한 투자자가 있다고 하면 매도보다 홀딩이 낫지 않을까 혹은 매수의 관점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볼 수 있는 투자라고 하면 보수적으로 조금씩 사서 모아가는 건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조금 네,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선임님 의견과 약간 비슷한데요. 네. 디디 추신 같은 사건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예전에 우리도 한때 잠깐 카카오 택시 말고 그게 뭐 이용을 뭐 택시 운전 그 뭐죠?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그거 뭐 쓰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티맵 택시가 잠깐 반짝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예. 이 디디 추싱의 비즈니스 모델은 데이터가 축적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드웨어 기반과 연동을 하는 건데 지금 사실 중국 정부는 디디 추싱에 강하게 지금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는 건데 그런 파급 효과가 약간 옆으로까지 크게 확대돼서 방금 말씀하셨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까지도 크게 같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들 회사들은 사실 데이터가 축적돼서 이 회사가 날아가면 그간 거기에 우리가 쌓아놨던 많은 유저들이 남긴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쪽은 디지추싱하고는 다른 추계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소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좀 채권 많이 매니저님. 하락한 것 같으니까 네. 이제 하락할 때 이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 늘려가는 게 어떻겠느냐 뭐 더 빠지더라도 네. 결국에는 회복하지 않겠냐 이런 개인 투자자로서의 의견인데 전문가 아 그럼요 저도 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네.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들고요. 선임님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저도 박 교수님에게는 거의 아니, 네. 일부러 절 도와주지 네. 마시고 소개 아니면 말려 말 3프로 TV 글로벌 라이브에서 우리 박정호 교수님이 이제 중국 주식 그 올인 선언하신 거죠? 아니 너무 많이 빠져서 순간 보다 보니까 저 이렇게 빠진 줄 몰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네. 20% 빠진 주식이 있습니다. 뭐죠? 무려 9만 6천 원을 찍다가 네. 지금 8만 원 온 주식이 있거든요. 고점 대비 20%가 빠졌어요. 지금부터 이제 매수 관점에서 알겠습니다. 좀 들어오시면 저도 삼전 주주예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매니저님 그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시장도 이제 열릴 거고 유럽 시장도 열리는데 유럽과 미국 시황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황 짧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유럽 시장 안정적이고요. 유로스탁스 50 기준 지금 0.4% 정도 오르고 있고 독일 닥스 지수도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어서 1%요? 네 유럽 시장 생각보다 강한 모습이. 최근 뭐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에 관련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시장은 그래도 견조하게 버티는 모습이고 최근
그 미국 지수 선물에서도 좀 특징적인 게 계속해서 나스닥의 상대 강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뷰포인트인 것 같고 상반기엔 사실 가치주 랠리가 나오는 국면이다 보니까 다우의 상대 랠리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였는데 하반기 와서는 나스닥의 상대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오늘도 성장주의 상대 강세가 조금 기대되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뭐 기존에 가던 성장주들이 역시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 교수님 뭐 혹시 아닙니다. 저 계속 머릿속에 아까 바이두가 많이 빠졌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바이두 마이너스 47%에 꽂히셨군요. 네, 순간 제가 놀랐어요.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중국 이제 기업들이 올 테크 기업들이 2월부터 네. 장기간에 걸쳐 빠지다 보니까 네. 이제 생각보다 좀 그러니까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그 이렇게 많이 빠진 것만 보고 이제 들어간 분들이 보통 저희가 쓰는 단어가 있죠. 뭐죠? 가끔 그 지하실이 있더라. 아, 네, 뭐 그, 교수님이 들어간다고 하면 중요한 격언이었네요. 네, 갑자기 잠잠해졌네요. 거기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유럽 시장이 열리고 유럽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시장도 열리겠지만 뭐 중국 시장도 강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은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우리 최선임님 보면 느낌이 어떠세요? 이분 별명이 하나 있으시거든요. 전 볼 때마다 그 별명이 너무 딱 들어맞아서 아나운서. 아, 그거랑 약간 유사한데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저희가 대본 없는 질문 막 드리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답변이 정말 문장 구성력에 완벽하게 딱 정갈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별명이 최파고예요. 최파고 알파고 말고 예, 최파고. 최파고. 그 누가 주신 여기 우리 저기 3프로 저기 우리 청취자분들 지난번에는 그 적기 적기랑은 좀 다르네요 최파고. 느낌이 예, 최파고 예. 훨씬 낫네요 훨씬 그래도. 낫죠 예예 예. 아 저는 오랜만에 다시 그 최파고에 확 빠져드니까 느낌 확 오네요 또 아. 근데 목소리하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예. 뭐랄까 아나운서가 이거 있는 것 같이 근데 사실은 지금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막 질문 드리는 막 질문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네. 질문 드리는데 뭐 대본 있는 거 그러니까요 대답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역시 네 저도 오늘 3프로 글로벌 라이브가 재편되고 첫 방송이라서 예. 두 분의 케미가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팬으로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은 패널로 느낌보다는 사실 슈카님의 팬으로서 느낌이라 약간 팬미팅 느낌입니다 네네 네, 뭐 영광입니다 위치를 한번 바꿔보면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하고요. 뭐 언제 또 내일 나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내일도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소식으로 좀 기쁜 소식으로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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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